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6번째입니다. 막아주심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막아주심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막아주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광야학교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미움과 시기를 당할 때, 위기에 처할 때, 궁핍할 때, 승리했을 때,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유혹당할 때, 복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든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학교예요. 그런데 오늘 25장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다윗이 수강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선을 악으로 갚을 때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모욕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둠의 등불이 되었던 사무엘,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다윗에게 그 배턴을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의 죽음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고 그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어줬던 자가 사무엘인데 그런 보호자가 사라진 것만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유다의 더 깊은 남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이집트에 가까운 쪽인데요. 굉장히 남쪽이에요. 근데 거기는 블레셋이 더 자주 출몰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면서 갈렙 족속입니다. 굉장히 부자였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이 자주 이제 침공을 하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그의 종들과 그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종들이 굉장히 이 다윗과 부하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냐면 15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지나서 양털 깎는 시기, 축제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같이 하는 부하들이 한 600명, 얼마나 음식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얻고자 적절한 시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부하들을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음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들을 당신의 종처럼 여겨주시고 다윗을 당신의 아들같이 여겨주셔서 음식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음식을 줄 줄 알았죠. 왜냐하면 보호해 주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 어떻게 보면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자, 10절에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 다윗을 무슨 주인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어떤 불황자처럼 다윗을 취급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나발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11절이에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에게 주겠냐. 자, 여기에 반복된 표현이 뭐죠? 내 양,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뭐 이러면서 다 내 거라고. 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왜 이 나발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짜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어리석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의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맡겨주신 것을 주셨을 때 정말 나그네요 힘든 자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나발입니다. 시편 1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 14편이 나발을 염두하고 다윗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라는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그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이름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가리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도 나발의 이 언어 습관, 비슷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12장 17절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것 같았지만 그의 생명조차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의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너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이 부자는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미래를 대비해서 재산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재난의 때에 위기의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모아둔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왜 어리석냐면 가진 재산은 많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년 뒤를 준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년, 아니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20분 뒤에 자기가 죽을 것인 걸 알지 못한 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점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바로 나발의 신약 버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심지어 생명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그냥 그대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의 후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음을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은혜 없이는 내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선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례함과 모욕이었어요. 이 나발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과 그의 반응입니다. 이 무례함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지난주에 사울을 눈앞에 두고도 죽이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나발의 아주 무례한 언행과 태도에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허리에 칼을 차라.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의 모욕적인 대우가 물론 문제이긴 하죠. 근데 사울에 비할 바는 아니죠. 아니 사울은 그렇게 풀어줬는데 왜 나발에 대해서는 참지 못했을까? 물론 누구라도 이러한 모욕을 당했더라면 아마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아마 다 칼을 쥐었을 겁니다. 이해는 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 너무 배고프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난다. 왜 먹을 거 안 주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동했던 사람도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시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나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이나 본질적으로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되 단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물, 어떤 성경의 인물을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맞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사람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사실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인 의존을 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장에서 사울을 풀어주면서 야 다윗 대단하다, 근데 25장에서 나발을 죽이려 가면서 바닥으로 칩니다. 자, 질문은요, 24장의 다윗이 진짜 모습일까요? 25장의 오늘의 이 모습이 진짜일까요? 24장이다, 25장이다. 아, 이게 좀 아무것도 손 안 드신 분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왜 둘 다냐고요?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놓쳤을 때 다윗은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도 다윗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섰다가 내일이 되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제는 충만했다가 오늘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 속에서 막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국의 전도자 앨런 레드패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유혹을 잘 감당해내고 대적의 맹렬한 공격을 굳건히 막아내고 나서 작은 바늘에 찔린 상처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기도 한다. 동의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숱한 전쟁에서 이기고 이겨서 제국을 세웠습니다. 30대 20대 후반에서 젊은 나이에 제국을 세웠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죽었습니다. 아직도 왜 죽었는지 모른대요. 근데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말라리아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요 이런 겁니다. 숱한 전쟁에서 수많은 화살과 칼날을 다 피했어요. 근데 모기의 침 한 방에 죽은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었고 지난 과거에 숱한 죄와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은 하루가 있다면 마귀는 바로 그때를 노리는 거야. 마귀는 기다렸다가 이때를 노리고 침을 탁 쏘는 겁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도록 탁 쏘는 것입니다. 영혼의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딱 떨어지면 잠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는 메말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게 붙어 있으라, 이것은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며 머무르고, 기도 가운데 머무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뭐가 그렇게 두려우니? 뭐가 그렇게 조급하니?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분별력을 잃은 채 400명을 몰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칼 차고 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소식을 듣고 급히 이 음식을 다 챙겨가지고 나귀에게 실은 다음에 이 다윗의 경로를 알고 그 앞에 다가서서 탁 쓰고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애원을 하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아비가일은 막아주시는 주님을 상기시킵니다. 자,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주님께서 막아주신 것임을 기억해요. 자, 26절에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분노하고 그거 모욕당했다고 막 지금 칼 뽑고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엘은 막아서서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도록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엘이 설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비가엘은 다윗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하여 그 정체성에 기반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30절 보십시오. 이제 곧 주님께서 당신께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야, 이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윗의 명성이 거기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약속하는데 뭘 약속했냐?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 나귀드로 세워주실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곧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서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공공연히 사람을 죽여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백성을 죽이는 왕이다 이런 오점을 남기려 하십니까? 그런 꼬리표를 붙이려 하십니까? 청문회 나갔을 때 과거의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나귀드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에 기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했는데 주님의 전쟁만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28절입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 이 주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 의로운 전쟁, 불의를 멸하는 전쟁, 이것이 주님의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왜 주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적인 전쟁, 원수를 갚으시라고 하십니까? 야,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의 기반에서 마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미래까지 들여다보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비가일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29절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의 생명 보좌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버릴 것입니다. 모욕당하셨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십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억울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비가일의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돌팔매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이 먼 남쪽까지 다 알려져 있었죠. 돌팔매는 다윗이 의로운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원수를 물리친 사건을 상징합니다. 아마 다윗이 돌팔매라는 단어를 아비가일로부터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원수를 이겼었지, 하나님이 원수를 이겨주셨지. 근데 어느덧 골리앗이 아니라 이제는 나발이라는 자를 죽인다고
칼을 차고 사울을 점점 닮아가는 내 모습이 이게 뭔가라고 하는 현실 자각이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객관화, 자기의 영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때 이 아비가를 통해서 번쩍 정신이 드는 것이죠.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정말 지금 무슨 짓을 할 뻔한 거야. 완전히 바닥이 넘어졌다가도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안 짓거나 유혹을 안 받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막아주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주로다. 세 번역에는 감사할 주로다. 사람을 통해서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너의 지혜를 칭찬할 지며. 왜 지혜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당신 잘못했으면 이게 아니고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상기시키시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돌이키게 했으니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다윗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의 날카로운 칼을 아무 때나 쓰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칼집이 되어주었습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검은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거나 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베지 않도록 잡아주는 칼집이 중요해요. 칼은 실력이라면 칼집은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 그리고 분별하여서 칼을 뽑아야 할 때와 넣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바로 다윗의 칼에 칼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여보, 아니야, 멈춰야 돼. 칼집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죠. 배우자가 있죠. 칼집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죠. 칼집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칼집이 되어주시는 또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때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때 화가 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저런 때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말을 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나 저의 어떤 기질로 인하여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11월 1일부터 감사 함께 달력을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보시면 1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 함께 스티커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주제가 나와 있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세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환난 중에도 꽃 피워주신 소망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내용을 일기에 쓰고 그것을 나누고 스티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나말처럼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방케 하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우리가 이것을 만든 거예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1층 로비에 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가족께서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에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구덩이 던지잖아요. 성경 가만히 보시면 20절에 그냥 구덩이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죽이는 거였어요. 보십시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는 거였다고. 근데 루벤이 장자죠.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야, 죽이면 안 되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막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산 거예요. 누가 맞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맞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덩이면 던져지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루벤을 통해서 막아주신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막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 우리는 아마 다 모를 겁니다.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도 어떤 차가 덮칠 뻔했는데 그냥 지나가, 우리는 모를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막아주신, 우리가 모른 채 막아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비가일은 당시에 여인입니다. 남자들은 세상, 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무기 하나 없는 연약한 여인인데 어느 남자들보다 지혜롭고 인내심이 많으며 분별력이 있으며 담대하며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울처럼 다윗이 변해갈 수 있었던, 추하게 변할 위기에 있었던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모든 공격에서 막아내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런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칼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야. 기도해 주면서, 손을 붙잡아 주면서, 함께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아비가일 같은 귀한 도움의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장로 아카데미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전도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전도지를 나눠주시는데 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걸 딱 보더니 막 던지더니 막 욕을 하더랍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죠. 너희들이 잘,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고 분열되었어. 말하면 소리를 치면서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모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큰 은혜가 있었어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어떤 하는 일을 보다가 화가 또 나가지고 버럭 하는 그 모습을 고백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욕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을 갚고, 그렇지만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아이 문제 하나 때문에 버럭 화를 내는, 소리를 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거기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맞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목회자도 장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게 되어서 작은 부흥에 같았습니다. 막아주신 은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익명을 나눌 텐데 우리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20년 만에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 도시는 처음 가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저에게 성도님이 타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죠. 저에게 성도님 한 분이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무게 가운데, 이걸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비행기를 타셨어요. 여러 가지 이것을 헤어나갈 방법을 찾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도 하시고 그 비행기에 타신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에 나중에 그 상황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분을 다시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정을 듣고 들어보니 정말 힘드셨겠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실까라는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저를 이 비행기에 태워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분도 그걸 느끼셨어요.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왜 목사님이 이 비행기에 타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고 수천 개의 도시가 있고 수많은 비행편과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비행기에 같이 탔을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때 로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 세 가지를 상기시켜 들었습니다. 성도님,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억울하십니까? 원수 갚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 그걸 다 맡기시고 기도합시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안아드렸는데요,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별로 안 울죠? 근데 여러분 울면요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웁니다. 평소에 가장의 짐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 못할 무게가 있다고요. 나 혼자 홀로 지려다가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로비에서 남자 둘이서 펑펑 알고 울고 있으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긴 했지만 저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분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분에게 이길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남편을 위해서 옆에서 아비가일처럼 여보 아니야, 여보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야 기도해주고 붙잡아준 아내가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 힘든 풍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리석은 선택에서 또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아주심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막아주심이 은혜입니다. 막아주심이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과거의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성계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지켜주셨고 항상 능동적같이 지켜보셨으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닥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다윗의 그 분노에 찬 칼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반드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피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막아주시는 은혜를 통해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